평화 그리고 생명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많은 대중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올해가 이제 6.25 60주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참전용사분들, 생존하신 참전용사분들이 평균 나이가 80세가 되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70주년, 80주년이 되면 너무 나이가 많이 드셔서 보답할 길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뮤지컬이 그런 모든 의미를 담고 그리고 그분들께 보답하는 차원에서 헌정 공연 같은 그런 공연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바다 가서 좀 많이 뛰어놀고 싶고, 이제 군에 오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많이 소중하다는 걸 느끼셨습니까? 어떤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껏 좀 돌아다니면서 놀고 싶은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다. 바다 가서 항상 보던 곳이어서 좀 그런 것들 생각 안 했었는데 군대 오니까 너무 간절해집니다. 아니 뭐 딴 건 없고요. 저희 아무래도 시대 배경상 6.25 때니까 저희가 실제로 뭐 그걸 겪은 세대가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상상력이랑 또 워낙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물들이 많아서 그런 동선이라든가 그런 몇십 명씩 감정을 맞춰가는 그런 게 좀 예. 그거 말고는 뭐 괜찮습니다. 이준기 씨와의 호흡은 어때요? 예, 이준기 씨는 그냥 동갑내기 친구라서요. 재밌게 잘 지내고 있어요. 예. 아 이제 저희 생명량이 한 2주 조금 더 넘게 남은 것 같은데 저희 배우들 다 이렇게 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좋은 작품으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21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